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거 메모장 꺼내서 적을래. 이게 어떻게 하냐면 1. 듣고 푼다. 2. 스크립트를 본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뜻을 찾는다. 3. 영어로 된 선지 단어 암기. 4. 다시 듣고 풀어본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채점했는데 또 틀려. 그럼 그때부터 무슨 문제? 듣기 문제야. 안녕하세요. 회상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티처스에서 나오는 이 일타 강사 조정식 쌤의 듣기 만점 비법 과연 통할까? 자, 그 듣기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이 듣기를 풀 때 여러분이 듣기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크립트를 본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암기를 한 후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다시 풀어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부 방법은 여러분 듣기를 여러분 두 개 또는 세 개 틀리는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 이상이 틀린 학생들은 여러분 해석 능력이 부족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건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듣기 스크립트 즉 대본입니다. 3번과 15번을 가져왔습니다. 제 경험으로 의하면 여러분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전부 다 해석 능력이 부족합니다. 전부 다 감으로 해요. 그러면 3등급과 5등급 또는 7등급의 차이가 뭘까요? 3등급이든 7등급이든 해석은 똑같이 못해.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어휘 능력이요. 그러니까 3등급 정도 또는 3등급, 4등급 정도 나오는 아이들은 여기에 나오는 어휘를 다 알아요. 그런데 6등급, 7등급, 8등급 나오는 애들은 해석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휘도 몰라. 한 번 더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등급 애들은 해석을 정확히 할 줄은 모르는데 어휘를 어느 정도 알아. 근데 5등급, 6등급, 7등급 애들은 단어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해석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눈으로 봐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과연 귀로 들으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를 5개 이상 틀리는 애들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구문독해 공부를 해야 돼. 즉 해석 공부를 해야 돼요 먼저. 그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영민정음에 나오는 기초 정도의 수준만 고등학생들은 여러분 하루에 한 시간씩 한 달이면 다 하거든요. 그 정도만 딱 해도 여러분 이거 단어만 가르쳐주면 아이들 해석 다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해석 연습, 기본적인 해석. 어려운 거 말고 기본적인 중3 교과서 정도는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해석 능력이 있고 나서 우리 아까 조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방법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구문독해를 공부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 해석 능력이 향상되면 우리 조쌤이 말한 것처럼 단어를 먼저 애우고 그 다음에 듣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다? 해석도 됐다? 단어도 어느 정도 알았다? 그래도 틀린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때는 연음 처리, 듣기의 문제인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듣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비법을 제가 말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듣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듣기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 단어에 꽂혀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것을 못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 못 들린 건 못 들린 대로 이미 넘어가고 앞으로 나오는 즉 흘러나오는 문장이 집중을 해야 돼. 그런 연습이 되려면 어째야 된다고? 절대 중간에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1번부터 17번까지 한 번에 풀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틀린 문제는 여러분 어쩐다?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석 능력도 되고 그 다음에 단어 정도 암기를 했는데 또 틀린다. 그러면 듣기 문제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딱 이렇게 들어봐. 그랬는데 또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여러분 대본을 봐야 돼. 어떻게 보냐면요. 여러분 이게 듣기입니다. 듣기. 그래서 내가 만약에 5번을 틀렸다 그러면 그 5번을 여러분 듣기 테이블 틀어놓고 함께 이렇게 읽어봐. Good morning, Mr. Jackson. 이렇게 읽어봐. 그래놓고 순간에다가 멈춰야 돼. 내가 안 들리는 거. 아하,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여기 프로세스인데 이게 나는 프로캐스로 알고 있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문제를 한번 들어보고 내가 발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대본과 함께 듣기를 듣는 첫 번째 이유. 어쩐다? 아하, 내가 발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두 번째는 연음입니다, 여러분. 아, 앞에 나오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단어가 합쳐서 이렇게 연음이 되구나. 그래서 이 단어는 발음이 이렇게 되구나라는 걸 알기 위함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어 발음에 여러분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저는 따라 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발음을 듣고 따라 읽어요. 한 박자씩 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이렇게 청킹을 해가지고 한 무더기로 이렇게 읽는, 따라 읽는 연습을 해보시기.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문제 은행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 유형이 같아요. 3월 달에는 이러한 유형이 나왔는데 6월 달에는 새로운 문제의 유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3월 달, 6월 달, 9월 달, 11월 달 똑같이 같은 문제의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30분씩 꾸준히 한 달만 여러분 단어 암기하고 듣기 1회씩 이렇게 풀어보면은 여러분 문제를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듣기 공부하면 누구든지 다 듣기만 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